집인가 봐요, 그죠? 네, 저희 집입니다. 부주간이니까. 어, 저런 게 왜 집에 있어? 무슨 것이야? 어, 너무 집중하시는데? 무슨 무속 신앙 쪽에. 아.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스님. 진짜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골동품수집가 미스터리 발굴가 찍어볼게요, 작가님. 우와. 괴수개인 덕후, 이렇게 가슴에 좀 달고 다니면 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독립서적 편집장 고성배입니다. 독립서적 편집장? 멋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혹은 물건들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평소에 이제 꾸준히 이제 기록을 좀 해놓거든요. 모아놓거나. 그 주제로 좀 책을 만드는 편이에요. 독립서적. 제가 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여기가 바로 저의 작업실 겸 취미 공간. 우와. 꽉 찼네요, 저런 책들이. 80년대에 나왔던 이제 괴수, 괴인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있고요. 우와. 모으고 있는 책들도 보면은 주로 이제 일반적인 도서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은 거의 다 이상한 책들만 있죠. 네, 괴물과 유기와 관련된 책들. 네. 초계기 UFO 현상 뭐 이런 것들. 요괴 대도감. 요거는 이제 고서인데 요거는 이제 책 제목이 없어요. 책 제목이 없고 이렇게 갱지 같은 걸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상. 와. 꽤 구해요, 저런 책들은? 저런 거 이제 그 시장이라든가 옛날 시장들 같은 데서 돌아다니면서 구매를 해요. 작업을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한 참고 서적, 글을 쓰거나 뭔가 스토리를 만들 때 아이디어를 얻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 공간은 사실은 네, 어느 누가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만 좋아하는 공간이거든요. 뭐길래? 이거는 좀 약간 핵심인데 뭔가 미스터리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물건들입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지고 있는지 것 아닌지는 같은. 확인되진 네. 않았지만 있을 것 같은. 있을 것 같은. 네. 이건 도목검인데요. 복숭아 나무로 만든 검이에요. 보시면은 아, 저 칼. 어, 아까 지금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복숭아 나무는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테마 용구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복숭아 나무가 귀신을 쫓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오, 그래요?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빼면은 굉장히 옹졸하다는 거 같아요. 굉장히 옹졸합니다. 이런 것들 모으는 이유는 제 약간 습성 자체가 일단은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집에 이렇게 그득그득 차 있어야 되고 수집이 되어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작업이면서 좀 놀이면서 약간 어떤 휴식 같은 개념이 아닌가, 수집이란 게. 여기는 지금 동묘인데요. 제가 오늘 필요한 게 있어서 화끈하게 플렉스 해보려고 왔습니다. 네.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주로 호랑이. 이런 호랑이 동상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이상한 게 많네요. 우와. 도깨비 탈북이야. 이런 건 진짜 막 귀신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사람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네, 호신용으로.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있습니다. 보시면은 뭔가를 얘기하는
얘기하지 못하는 원숭이 입을 막고 있어. 아, 이 진짜 독특하다. 하나는 입을 막고 있고 하나는 귀를 막고 있네요. 힐리언 세트예요. 아, 이거요? 귀 막고 눈 막고. 네, 이게 힐립살이 3년이라고요. 네. 귀머거리 3년. 아. 시집살이 3년? 귀여워. 나이 조심을 하자는 뜻에서 입을 막고 있는 걸 했습니다. 어? 지푸라기? 어. 제가 찾던 건데 이걸로 아마 어마어마한 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 오늘 해볼 거는 이 지푸라기로 이제 그 세시풍속 중에 하나인 재웅 만들기. 재웅? 재웅은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 재액을 막아주는 지푸로 만들어진 인형이거든요. 오, 저런 거. 뭐야, 장희빈, 장희빈. 무속인이 못을 박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 재액을 막아주는 약간 대체물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주술의 습성이 비슷한 것끼리는 통한다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비슷한 거니까 얘가 나 대신 재수가 없어주겠지. 아하.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안에다 동전을 넣고 밤에 던져놓으면은 애들이 막 그걸 갖고 차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이 딱 빠지면은 동전을 가져가면은 이제 재웅을 버린 사람은 재수가 이제 대신 당해줘도 좋고 찬 사람들은 동전을 가져줘도 좋고 해서 서로 윈윈하는 세시풍속인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게 사람 모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판을 먼저 좀 만들어 볼까 봐요. 이 다리를 좀 해서. 되게 능숙하시다. 많이 만들어 봤네, 버리면. 좀 약간 사람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머리 부분에다 동전을 넣는 거죠. 네. 자, 완성. 이게 바로 대보름 전날에 만드는 재웅입니다. 실제로 저런 거 만드는 것도 처음 보네. 재웅을 오늘 좀, 재웅 좀 가져왔습니까? 어, 네, 제가 몇 개 가져왔거든요. 여기 실제 동전도 넣어놔서 한번 차보시면서 액땜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 아, 지금 액땜하자, 액땜. 돈이 빠지 넣으면 액땜이 되는 겁니까? 네. 바닥에. 동전도 액수가 좀 달라요. 감사합니다. 네. 액수가 다르다고요? 네. 그냥 뭐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오! 오! 그냥 이렇게 계속 차면 돼요? 네. 이러고 놀아요? 어, 빠졌다. 어, 빠졌다. 빠졌다. 우와. 어, 빠졌다. 어, 빠졌다. 빠졌다. 우와. 어, 빠졌다. 네? 내 것도 빠진 건가? 어, 어 그러네. 신발? 빠졌네, 나. 어디, 어디? 어, 이 액땜이 안 돼, 나는. 어, 이 액땜이 안 돼, 나는. 어, 미치겠네, 이거. 이거 또 이상한 거 가져가가지고. 사람 액땜 들. 이것도 안 빠지면 찝찝하고. 아, 나 지금 이런 거 찝찝하다고. 아, 미치겠네. 아, 이거 다 빠졌는데. 안 빠져요. 나만 안 빠져. 액땜이 걸렸는데, 이거. 이거 다 찝찝하네. 재수 못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아, 씨. 예? 절대 안 빠지는데, 저거. 어,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 아니, 아니 거기도 나왔는데. 거기 다 이제 나왔어, 이제. 거기도 나왔는데. 자, 이제 재수가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 진짜 다 빠졌는데. 오! 빠진다! 됐다! 오! 빠진다! 됐다! 예! 네. 10번 해주실 정도로 지금. 이제, 제, 하여튼 나한테 부정이 일어나면 그때 알아서 하세요. 네, 제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빠졌으니까 됐어요. 네. 요즘 것들이 수상해 다른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